저는 이제 회화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 동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한 어떤 동화의 구조에는 계모와 본처의 자식 간의 갈등 혹은 변신의 모티브를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서사의 구조는 동서양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에 제 나름의 해석을 담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미지에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를 굳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현실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떤 동화에 나오는 환상성은 뭐 이런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환상성에 어떤 우리의 삶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 그러한 이야기에도 우리의 모습이 담아 있겠구나 한 것을 뭔가 추측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